네, 인간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대부분 이제 어려서부터 열심히 미래를 미리 준비하면서 삽니다.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을 미래를 위해서 학원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레슨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의 미래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부모님이 보통 이제 아이의 미래를 준비를 시켜. 근데 대학에 들어가면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스로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하고 이제 준비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또 결혼을 하면 어때요?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2세 또 태어난 자녀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나이가 40대, 50대가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아하,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또 주식에 투자도 하고 또 부동산을 뭐 취득하기도 하면서 안정적인 그런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노후를 위한 그런 대책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준비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준비를 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미래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잘한 사람이 성공하고 자신이 목표하고 꿈꾸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 준비해야 될 때 특히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크게 후회하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정말 자신의 그런 주어진 아직 나는 젊으니까 이러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또 젊음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허비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제 아이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됐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서 자신의 그 미래를 더 열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년이 된 그런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아마 지금은 거의 그렇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의 그 노후를 책임지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노후 대책을 세우고 노후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인생의 말년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쩌면 굉장히 비참하고 불행한 그런 이 인생의 말년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야 내가 노후 준비까지 다 잘 해놨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아무 걱정 없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준비한 것,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후의 세계를 여러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후의 세계를 그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죽으면 인생이 그것으로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정말 또 다른 그런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이 사후의 세계를 준비를 잘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왜? 인생은 길어도 100년도 못 사는 정말 나그네와 같은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후의 세계는 어때요? 영원한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후의 세계를 그런데 어떻게 했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준비해야지
죽은 다음에는 준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주일날 낮에는 칠판을 잘 안 쓰는데 이게 좀 이제 여기다 뭐 하나 설치해야 되겠네요. 이 스크린을. 예. 이 오늘 좀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의 말씀. 사람이 이제 죽어요. 육신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죽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육체. 이 육신은 썩어서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이 영혼은 불멸하는 어떤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은 뭐냐면 영혼 소멸이라고 해서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는데 아니에요. 영혼은 불멸하는 그런 존재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이 있는데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혼이 가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낙원이라고 하는 희락의 장소가 있고 하나는 음부라고 하는 고통의 장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그러면은 야, 이 세상이 전부이지. 뭐 죽은 다음에 뭔 또 사후의 세계가 있어?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즐기면 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부자와 나사로는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인데 죽었어요. 죽으니까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보니까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디로요? 고통의 장소인 음부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는 야, 세상에서 즐겁게 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지옥이 있고 뭐 고통스러운 곳이 어디가 있어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자마자 사후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영혼이 음부의 불과 유황으로 탄 곳에 떨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깨어나서 보니까 어때요? 불과 유황으로 펄펄 타는 것, 얼마나 목이 타는지 그 낙원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에 와서 구걸도 했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끝에다 물을 찍어가지고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낙원에 간 사람과 음부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영혼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뭐냐면 부활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지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라. 곧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 때가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살아있고 육신은 썩어져 있었는데 부활할 때는 영혼과 육신이 다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인데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거기서는 여기 잘 안 보이죠? 보여요? 저기 봐, 안 보이면. 네. 여기다 스크린을 하나 설치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저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 듣는 자는 살아나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겠죠. 자, 여기 보니까 부활이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부활. 그러면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야 돼.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어때요? 우리 육신은 점점 이제 쇠하여 가잖아요. 그런데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변화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은 이 부활한 사람들은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천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져요. 에덴 동산과 같은 한마디로 낙원이 이 세상이 정화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믿는 자들이 같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와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인류가 이렇게 이제 창조되고 그 후손들이 태어났을 때는 969세까지 무두셀라 같은 사람 살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수명이 길어지고 이런 그 엄청난 천년 왕국이라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럼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새 하늘 새 땅. 뭐 신천지가 좋은 건 다 쓰면 신천지라는 게 뭐예요? 새 하늘 새 땅이죠. 여기가 뭐냐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뭐를 누리냐?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여기 그런데 이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고통이 없고 이별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그런 사랑과 희락의 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을 누리는 그곳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천년 왕국이 지날 동안 이 사람들은 계속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 영원히. 천년 왕국이 끝났을 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부활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보좌라고 하는 데 가서 뭐를 받냐면 심판을 받아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랬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대로 기록된 대로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자, 죽은 자가 다 이 뭐냐면은 백보좌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생명책이 있고 행위를 기록하는 행위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다 자기가 죄를 지은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자, 13절 또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요. 바다에 죽은 자는 내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다 했죠. 이 음부에 있는 자 다 나와요. 죽은 자들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또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이게 불못이 뭐냐,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뭐예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 백보좌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 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행위록에만 이름이 기록된 사람. 이 사람은 어디를 가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영벌을 받는 거예요. 천국은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지옥에 간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을 누려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고기를 굴 때 소금을 발라가지고 구듯이 소금치듯함을 당하는 것,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 어둠의 장소요, 슬픔과 고통의 장소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절망의 장소요, 모든 소원이 거절되는 것이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리고 영원토록 그 형벌이 계속되는 장소가 뭐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아는 분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을 제가 몇 사람 만났어요. 예. 저희 교회에서도 전에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어. 또 제가 굉장히 친했던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분이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세계는, 이 사후의 세계는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사후의 세계는 그 운명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그러면 내가 살았을 때 이 사후의 세계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사후의 세계에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준비할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만 이 사후의 세계를 준비할 수 있어. 그래, 여러분 어떻게, 이 부자가 뭘 하겠습니까? 자기가 살아가지고 다시 지옥에서 그 이 사후의 세계를 준비할 기회가 있으면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벌써 기회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지옥에 갔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니,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절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아, 이 사후의 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내가 그때 준비할 건데 그걸 모르고, 아, 죽으면 끝이지, 모든 게 끝나는데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냐 했다가 지옥에 간 사람들이 거기서 후회하면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 우리가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고도 준비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등산을 가려고 해도 준비를 해야 되고, 다 준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 그것은 내가 사후의 세계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까. 첫째,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 죽음의 3대 신비가 그거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한다는 거. 아직 나는 젊으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도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사고로 첫째 많이 죽어요. 비행기 사고, 자동차 사고, 뭐 배가 전복되거나 아니면 무슨 별별 사고로 많이 죽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재난으로 태풍이라든가 뭐 이런 해일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죽지요. 또 여러분 어떻게 뭐 추락사고로 죽기도 하고, 다리가 끊어져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재난 사고로 죽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어디 질병으로, 암을 비롯해서 각종 질병으로, 그건 젊은 사람은 예외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죽어가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 몇십만 명이 지금 벌써 죽었잖아요. 2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죽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병원체에 감염돼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음과 이 생과 사의 그 사이가 정말 성경에 보면 한 걸음뿐이라고 한 것처럼 얼마나 죽음이 가까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외에도 갑자기 무슨 심장마비로 죽는다든가 뭐 예기치 못한 그런 일로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언제 내가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사후의 세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그리고 뭐라고요? 기회가 없으니까. 죽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면 또 되겠죠.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지금 살았을 때 어떻게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고 살았냐에 따라서 사후의 세계에서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준비는 내 영혼의 사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후의 세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성경에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려. 여러분, 우리가 사후의 세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은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세례 요한도 그러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한 사람만 천국에 여러분 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사후의 세계 크게 나눠서 이제 이 사후의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 했죠. 결국에 이제 끝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근데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죄 짓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살던 그런 사람이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전환을 하고 죄악된 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걸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이게 뭐냐면 회개예요. 이렇게 먼저 완전히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전환을 하고 죄악된 길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구세주와 나의 주님, 주님으로, 주인으로 이분을 뭐냐면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목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더 구원받아서 안전하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할까? 이런 그 수많은 연구 또 기도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게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 거기 나와 있었잖아요.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지더라. 이 생명책이 뭐냐? 그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 천국 갈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만 기록된?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해서 심판받고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 심판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성령으로 딱 인을 치고 생명책에다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죽어도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회개를 안 하고 믿기만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면요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동안 됐어도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가 없어요. 인생관도 가치관도 이런 것들이 아무리 변화가 없어.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뭐냐 하나의 기독교를 뭐로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이 종교로 썼던 위로를 받고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이런 종교로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길 원한다면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심판 받았으니까.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 둘째 사망이 뭐라 했어요? 지옥이라 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뭐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절대 그냥 교회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안 돼요. 예, 보면은요, 제가 이제 보면은 이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굉장히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 왜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냐? 첫째, 사후의 세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다녀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혹시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지옥에 갈지 심판을 받을지 모르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래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또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사후의 세계 준비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후의 세계 준비가 뭐냐?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하겠죠. 그러면서 거룩함을 따르라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한다고? 주님을 보지 못해. 하나님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그러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고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짓고 타락한 생활을 했고는 절대로 어디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는, 주님을 못 봐요. 여러분,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지옥에 간 부자, 음부에 간 부자가 나오죠. 이 음부는 지옥의 대기소예요. 이 사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은 성경 말씀을 한번 거기 보겠어요. 거기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지금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했으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라고 해.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가, 지금 음부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믿었는데 이 사람 지옥에 갔습니까? 그것은요,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날마다 한 부자가, 다시 거기 19절부터 봐봐요.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 여기 보면은 한 부자가 있는 자색 옷, 자색 옷은 그때 이 뭐 임금이나 이런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 배옷을 입었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 세상 쾌락에 빠져서 죄악의 낙에 빠져서 타락한 생활을 한 거예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돼요? 입으로는 믿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이 사람이 어때요? 생활은 방종하고 타락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우지 못한다 했잖아요. 거룩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 간다? 지옥에, 음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영적 바이러스를 조심하라.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게 뭐라고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되면은 내 감염되면 내 건강이 문제가 생기고 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육신의 생명을. 영적인 바이러스가 나한테 감염되면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내 영혼이 멸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고 내 영혼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 영혼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 제가 잘못된 뭐라 하겠어요? 구원론이 있다 했죠. 잘못된 구원론. 이 구원파 같은 여러분이 들어봤을 겁니다. 구원파, 유병헌 구원파, 지난번에 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또 박옥수 구원파, 이요한 구원파 이런 구원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파들은 뭐냐? 예수 믿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고 한번 구원 받으면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종하는 그런 생활을 해. 이런 잘못된 바로 이 부자가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갈까. 그러다가 여러분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모태신앙이라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님이어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방종하고 타락한 생활,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에 사후에 여러분 음부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후의 세계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후의 세계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되는가 지금 그런 말씀드렸는데, 자, 입으로만 여러분 절대 주여주여 하면 안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여주여 하면서도 어때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죠. 그걸 글씨 그대로 놔두세요. 구세주와 예수님을 뭐로 영접해야 된다?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지만은 이걸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내 뜻대로 살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 그걸 믿는다 하면서도 구세주로만 믿지 자기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는 어째 나를 불러 주여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걸 행하지 않느냐. 오늘날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지? 주여 주여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 뜻대로 안 해. 여러분 뭘 하려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 이게 주님의 뜻을 물어봐요. 주님이 원하는 걸까 아닐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알아보고 주님이 원하고 주님 뜻이면 하고 주님 뜻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예수님을 주여주여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면서 내 말을 행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죠. 그럼 주여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주여주여 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주여주여 하는 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딱 저는 보면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 예수님을 입으로는 믿는 데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오늘날 그런 가짜 자기 스스로 속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주신 걸 믿어. 이러면서 어떻게 주님 뜻대로 안 살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있는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네. 노회선 선장을 하다가, 여러분, 회심하고,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회심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주한 뉴턴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 우리가 잘 부르는 그 은혜스러운 찬송가 있죠. 그걸 작시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세 번 놀라게 될 것이다. 뭐냐면은, 아,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 보고 놀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강도가, 그 살인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죽었잖아요. 같이. 근데 이 사람이 천국에 와 이런 걸 누가 이런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고재봉이 같은 그 도끼로 그 자기 상관을 죽이고 굉장히 막 못된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교도소에 회개하고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전도해가 예수 믿게 하네. 예전에 여러분 저기 불갑사 있는 데서 그 뭐 살인 그 공장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했던 김현장이 그때 있었죠. 김현장이가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완전히 또 변화됐어요. 누가 이런 사람이 천국에 올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도저히 천국에 올 거라고 생각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오고 본 걸 깜짝 놀랄 것이다. 또 하나는 아,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 보고 놀라게 될 거야.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아 분명히 천국에 올 줄 아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천국에 그 사람이 없어. 그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아멘. 아니 여기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천국에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 그럼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또 하나는 뉴턴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노예선 선장하라고 많은 사람을 노예로 갖다 팔고 이렇게 한 이랬던 사람이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온 것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입으로 주여져 하지만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후의 세계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입으로만 주여져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해서 지금 제가 좀 이걸 칠판에 이걸 주일날 잘 안 하는데 제가 이제 하는 거. 자, 천국에 가는 사람 사후의 세계 회개하고 두 번째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요?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자,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로 믿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부끄러운 구원,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구원. 그러니까 겨우 그 강도처럼 있잖아요. 겨우 영혼이 불 가운데서 누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아무 영광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사후의 세계 천국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얻고 해와 같이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이 사후의 세계에서 이 부끄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으니까
뭐 천국에 가서 뭘 난 바라는 것도 없어. 무조건 천국만 가면 돼.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불 가운데서 공력이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속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부를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좀 100년도 못 사는 삶을 살면서 그거 누리려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 영광과 상급과 이것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구원 받은 다음에 내가 부끄러운 구원이야 영광스러운 구원이야, 이것은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영원한 나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옥에 간 사람도, 죄를 더 많은 사람은 더 무서운 지옥, 덜 지은 사람은 더 가벼운 지옥에 가지만은 이 천국도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에 따라서 부끄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다음에 그냥 교회만 놀러 다니듯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십시오. 아멘.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뭐를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성경에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이런 쭉 금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주 앞에 이렇게 산 사람들은 면류관을 써.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 이런 의의 면류관, 이런 쭉 이런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 번째 주님을 위해 헌신 봉사 충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라겠죠.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서.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으래. 왜냐하면 땅에 쌓아놓으면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고, 근데 하늘에 쌓아놓으면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그걸 도둑질도 못한다고. 누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요? 여기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해, 너 자신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선교하는데 헌금하시고 뭘 이럴 때, 아, 저 목사가, 그런 목사들도 가끔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진실한 목사들은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그 말씀 놔둬봐요. 20절. 누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뭐를 쌓으라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했잖아요. 땅에 쌓는 것이 하늘에 쌓아. 이거 다시 말하면 천국에다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는 여러분이 동전 한 푼도 못 가져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 어떻게 되면 만 원짜리 빼다가 막 집어넣고 있잖아요. 막 간 속에다 집어넣고 그거 갖고 갑니까? 못 가. 그래서 지금 여기 미국에 오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네. 거기도 그런지 어쩐지 뭔데 예전에 미국에 오신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 동네는 죽으면 사람을 어떻게 해? 땅. 사람 시체를 땅 넣고 양쪽에 구멍을 뚫어. 그래가지고 팔을 이렇게 딱 손을 내는데 양쪽으로 사람들한테 그거 보게. 왜?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한 푼도 못 가져간다. 그걸 딱 하고 양쪽으로 구멍을 뚫어 팔을 딱 내놓는다 하더라고.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놓으라. 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보물을 우리가 그러죠. 가지고 오는 건 갈 수 없지만 미리 보낼 수 있다 그러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한 일에 뭐 이런 쭉 이런 선교하고 이런 것에 헌신하고 헌금한 이런 게 뭐냐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고 내가 여기서 보물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것이 나의 그 집이 되고 나의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면류관에 된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최대한 간단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다 여러분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물려줄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그게 좀 잘못됐어요. 예. 독일 같은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18살 먹으면 무조건 나가서 지가 집에서 만약에 산다 그러면요 나는 그게 괜찮은 것 같아. 집에서 살면 방세 밥값 다 내야 돼. 아들이 자식 딸이어도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려면 어떻게 뭐 독일은 거의 대학이 그 뭡니까 자국민 뭐 외국인까지도 거의 무료로 가르쳐 주는데 그 나라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 집에서 자기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 밥값 내야 돼, 방값 내야 돼. 18살 넘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이제 돈을 쌓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늘나라에다 쌓아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후의 세계가 영원한 것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한 가지만 더 거기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한번 12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뭐냐? 여기 보면은 지금 다니엘서 12장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앞으로 이 지구상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이 7년 대환란이 앞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징조로 보면 곧 와 있어요. 근데 이때 네 민족을 호위한 큰 군주 이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도울 거예요. 근데 또 환란이 있을 거예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앞으로 이 7년 대환란은 지구상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환란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만데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역병이 옵니다. 정말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무서운 기근, 그러니까 경제 공황, 식량,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요, 너무 앞으로 이 세계가 뭐냐면은요, 경제가 무너지게 돼 있어, 성경이. 그리고 엄청난 뭐가 오냐면은 이 식량난이 와요. 이상기온이나 이런 거에서 성경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이 식량 주권을 확보하고 이 안보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런 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런 식량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수입을 많이. 근데 지금 대환란 올 때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거냐. 근데 그때 많은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두냐. 근데 그때 대환란이 끝날 때 누가 오냐면 예수님이 재림해요. 근데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이제 막 부활이 일어나고 휴거가 되고 하는데 책에 기록된, 금방 놔두고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뭐라 했어요? 거기 놔두라니까 왜? 책에 기록된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자,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도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할 영혼이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게 뭐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시 살아나 부활해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한 영혼이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다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죠. 여러분 어때요? 지혜 있는 사람 어때요? 사후의 세계를 미리 알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도록 준비한 그런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고. 여러분, 자, 우리가 사후의 세계에서 천국 가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살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부끄러운 구원이야 영광스러운 구원이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구원이야 부끄러운 구원이 결정돼. 이거는 영원한 사후의 세계에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으면은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이 시대 징조를 볼 때는 우리 시대 일이 거의 일어나요. 왜? 지금 우리가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제 나타난 거거든요. 666이라는 표,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적그리스도 출현해요. 그리고 이제 일곱 인해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 이런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이걸 자세히 지금 이제 할 건데, 7년 대환란 동안에는요, 666 표를 안 받으면요, 물건 사고 팔고 못 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카드로 쓰죠. 근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 카드가 필요 없어요. 지금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이 몸 안에다, 사람 몸 안에다 칩, 이 표를 받게 해가지고 거기에가 그 사람의 그런 금융 정보, 신상 정보, 그리고 또 의료, 원격 의료 이런 게 다 되고요. 이런 모든 게 다 이루어져.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통치 수단으로 666표를 받게 하는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아마 혜택을 주면서 이걸 막 이렇게 권고할 거예요. 그런데 7년 대환란에 3년 반이 딱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때는 강제로 받게 하고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런 666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주를 부인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여러분은 이런 일이 되면 어떻게 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인생은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저도 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까, 이 세상에서 얼마 못 살 거예요. 얼마나 살겠어요? 많이 산다고 해야 뭐 얼마나 20, 30년 더 살겠습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얼마나 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영원한 세계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얼마나 짧은 순간입니까?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사후의 세계, 그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한 분도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왔다 가지 말고 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여러분이 세상에 성공하고 돈 벌고 명예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다 이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고 하늘의 보안을 쌓으시고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이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고 멸류관, 안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교회 다니다 좀 뭐 사람들하고 뭐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그러다가 교회 떠나고 이렇게 가지고 믿음의 길을 떠나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 타락해서 구원받지 못해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